부활절을 맞은 이스라엘 시민 10만 명이 교회로 가는 대신 거리로 나와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인질들을 찾아오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를 요구한 건데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되레 가자지구에 대한 추가 공습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의회 앞 도로가 시위대 행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위대는 도로에 불을 지르고 경찰은 물대포로 응수합니다. 기마대까지 동원한 경찰은 일부 시위자를 거칠게 연행하기도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 사퇴를 촉구하는 이스라엘 시민 10만 명이 부활절 주간 교회 대신 거리로 나왔습니다. It's trying to change the government because this government is a complete and utter failure and the only way they will lead us into the abyss that we will never come out of. 이들은 반년 동안 전쟁을 벌였음에도 하마스를 제압하지도 인질을 되찾아오지도 못했다며 조기 총선을 통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10월 전쟁이 발발한 이후 벌어진 시위 중 최대 규모인데 시민들은 텐트를 치고 숙식하며 나흘간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물러날 뜻이 없다면서 오히려 가자 지구에 대한 추가 공습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집트에서 휴전 논의가 재개됐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일시 휴전을, 하마스는 영구 휴전을 원하는 입장차가 뚜렷해 타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교욱입니다.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